우리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즐겨찾기 추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짠! 미역국이 들어가야 생일상이죠. 네. 오늘은 제가 꼬지전, 뭐, 집에 있는 재료로 했어요. 이게 초록색이 좀 들어야 되는데, 초록색 없이 그냥, 꼬지전 좀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임현수 구이예요. 임현수 구이고 얘는 김치. 요거는 버섯 볶음. 버섯 볶음이 잘안 보이나? 그리고 얘는 깻잎. 그리고 이쪽 게좀잘안 보이겠다. 얘가. 얘가 좀안 보여서 좀 거시기 한데 얘는 집에서 담근 마늘장아찌 양쪽 마연에 마늘장아찌하고 가운데는 명란젓이에요. 명란젓 조금 넣었어. 앞에다 놓을게요. 그러면 조금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거지 된장국이에요. 네. 새치고기는 뭐야? 네. 그래요. 꼬치전이 있으니까 화려해 보이죠?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거는 우거지 된장국.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허슬광님, 훈택러브님, 반가워요. 웰컴 투 봉인의 월드. 즐겨찾기 추천 좀 부탁드려요. 네. 아, 이면수가 새치예요? 네. 이거는 저번에 우거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지? 얼갈이 배추 삶아서 얼려놨던 거 꺼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된장 넣고 오늘은 또 조미료도 안 넣었어. 그냥 스파우즈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요. 스파우즈님이 54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침 고여요. 히읗 히읗. 스파우즈님 감사해요. 쌍이 베리 머치 웰컴 투 봉인의 패밀리 팬가입 감사해요. 차 함께해요. 네. 그래갖고 우거지 된장국 끓였는데 시원하지 뭐. 그리고 이거는 멸치 육수에다가 된장만 풀고 했어. 그래도 맛있네요. 밥한 숟가락 이제 시작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다른 때는 나무 숟가락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한번 쇠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가 너무 크면 다시 나무 젓가락으로 들어가고 자꾸 너무 흘려가지고 입은 작은데 많이 먹으니까 자꾸 흘려가지고 쇠 숟가락으로 조심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얘만 있어도 밥 먹겠어. 너무 시원해요. 맛있다. 그 다음에 임현수 구이. 임현수 구이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시가 거의 없잖아. 발라먹기 쉽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먹을게요. 그다음에 이거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간 버섯 볶음이에요. 맛있어. 버섯 볶음은 많이 먹어야 돼요. 건강에 좋아. 2019님, 비린 거 싫어하시면 임현수 드셔보세요. 안 비려? 그냥, 맞아, 옛날에는 임현수가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비싸요. 한 마리에, 만 원씩 해. 꼬지전하고 먹을게요. 달아요, 달아. 꼬치전이. 요즘에는 오징어도 그렇고, 고등어도 그렇고, 임현수도 그렇고, 다 비싸졌잖아요. 서민 음식이었는데. 네, 명태도 그렇고. 임현수 고등어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굉장히 담백한 생선이에요.
시원해요. 이 임현수라는 얘기는 임연수라는 분이 잡았다고 그래서 임연수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임연수라는 분이 만들어셔가지고 이름이 임연수어예요. 주서들은 얘기예요. 이제.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방송 중에 만들어 놓은 마늘 장아찌 2종 세트 한 번에 먹어볼게요. 그렇게. 하다하다, 장아찌도 이렇게 맛있게 잘 담그는지. 이런 명란젓. 시래기국 아니고 우거지국. 시래기는, 무이파리고 우거지는 이거 얼갈이 배추 우거지국. 네. 그냥 남편이랑 아들이랑 옆에서 식사 같이 하고 있어요. 여의나루 대교님 반가워요. 그러면 이렇게 살이 잘 갈라져. 가시가 없고 그래서 네, 그래도 세수되니까 조금 덜 흘리죠? 네. 산부인과 의사님, 네. 아우, 오늘 진짜 된장국 진짜 맛있다. 다음에 깻잎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저 깻잎을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깻잎이 땡겨요. 그래서 깻잎 먹어봐야지. 근데 깻잎이 좀 짭짤해서 밥을 좀 많이 넣어야 돼. 많이 넣어놨지? 이거고, 요거는 삭혔다가 해야 돼요. 이거 방송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양꾸멜님, 네. 아우, 진짜 시원하다. 네. 아, 버섯 볶음은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죠? 네. 임현수 드셔보신 분들은 껍데기에다가 싸먹는 거 아시죠? 네. 맛있어. 네. 네, 버섯볶음 진짜 뭐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깨만 넣잖아요. 그런데도 맛있어.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된장국. 꼬지전 그리고 여러분이 알려주신 대로 밀가루 안 묻히고 그냥 계란물에만 붙였는데도 이렇게 찰싹 잘 붙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쁘잖아. 잘 붙고 이쁘고 또 편해요. 네. 햄, 게맛살, 새송이버섯, 단무지 그렇게 들어갔어요. 네. 아우, 시원하다. 네.
잔칠상 같죠? 뭐, 이 정도면 잔칠상이지, 뭐. 미역만 넣으면 생일상 해도 되겠어요. 네. 안 맛있을 수가 없지. 맞아요. 이면수가 조금 심심해요. 이 깻잎에다가 싸서 먹어볼게요. 깻잎이랑 싸먹으니까 맛있다. 네, 제크님 반가워요. 숟가락 드시고 오시는 거는 좀 삼가해 주세요. 나눠 먹는 거 안 좋아해. 네. 11시 넘었으니까 시장하시겠죠? 시작 조금 먼저 하세요. 꽃언니님 반가워요. 이면수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이번에는 와사비 간장에다가 한번. 고문 방송이야. 미안해. 스파우스님 감사하고요. 버섯 볶음 진짜 식감도 좋고 맛있어요. 네, 네. 땡땡땡님 반가워요. 오늘은 세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조금 덜 흘리죠? 아우, 코리아님 오셨어? 반가워요. 소두차 쪽일려님도 오시고, 네. 집에서 매일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큰일 날 뻔했다. 저는 누가 이렇게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했는데, 제가 누가 차려주면 더 맛있겠네요. 진짜. 내가 한별님 천천히 먹을게요. 똑같은 이면수인데 이쪽은 심심했는데 이쪽은 소금 간이 더 많이 갔나? 이쪽은 또 좀 짠짠하네요. 이면수를 시장에서 사오자마자 씻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는데 이쪽이 조금 소금 간이 더 갔나봐요.
여기 버섯볶음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어우, 매콤매콤매콤해요. 진짜 익혀 먹어야겠어요. 움써 밥이. 밥을 따로 먹냐고요? 아, 식구들은 방송 나오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따로 먹어요.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상을 두 개를 찾았잖아. 맞아, 물미님 오늘 친정 냉장고 털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요, 짜장면 수다다 끓여 드시고 오셨어? 아, 나 짜장면도 먹고 싶다. 그 오뚜기 짜장면인가 그거 맛있다는데 한번 빨리 또 끓여 먹어봐야지. 그리고 저도 어제 또 해피라면을 또 먹었거든요. 해피라면은 진짜 제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 해피라면 그신 것 같아. 트러플 오일. 맞아요. 트러플 오일에다가 짜파게티 넣고 해먹는 거 많이들 하시죠. 왜? 언니 부지런히 짜파게티 드셔야 되겠다. 명란젓이 짜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짜지 않게 나와. 그래서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다 아시나? 아들내미가 엄마 지갑을 털었어? 반찬은 많이 남았는데 밥이 별로 없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꼬치가 어디 갔지? 꼬치가?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거. 국을 다 먹어야 되니까 밥두 숟가락밖에 안 남았지만 말아서 먹을 거야.
개운 시원해요. 개운 시원해. 그냥 빨리 먹는 것 같아요. 빨리 안 먹는데 그냥 먹는 대로 먹는데 제가 좀 허겁지겁 먹나 봐요. 마봉수님 반가워요. 맛있네. 역시 뭐 만들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 먹으니까 역시 맛있기는 하네요. 뭐 다들 맛있는 것만 있으니까. 넓은 마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넓은 마음님 감사해요. 차, thank you very much. 아우, 일단 가보십시오님. 맞아. 저도 치우는 게 싫어. 먹고 나면 만사 귀찮잖아요. 우리 마봉숙님은 자취 나와 계신가 봐요. 저녁 메뉴는 나는 저녁은 집에서 그냥 이 된장국 있는 거에다 밥 말아 먹고 적당히 깨워요. 빵꾸 똥꾸님 반가워요. 맞아요. 금세 없어져서 아쉽죠? 그리고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아우, 100개 찍어야지. 조금만 잊으신 분들 빨리 즐겨찾기 추천 좀꾹 눌러주세요. 간절곶 헤어롬님, 이면수구이, 아유, 담백하고 맛있지. 이면수구이는 매일 먹어도 맛있는데, 이면수가 옛날에는 만 원에 큰거세 마리 줬는데, 지금은 한 마리에 만원 받아요. 비싸서 못사 먹고, 맛있지. 문어 넣고, 새우 넣고, 아구찜! 그래요. 부럽네요. 저는 해물찜보다 아구찜을 좋아해요. 아구 그 씹히는 그 맛이 되게 좋은데, 부럽네요. 아, 부산에서는 이면수하고 간고등어를 잘안 드셔? 아유, 없어서 못 먹지, 우리는. 네. 그래요. 아구찜 진짜 좋아. 냉동실에 해물도 있고, 아구도 있고. 아유, 친하게 지내보고 싶네요. 일단 가보십시오, 님. 네. 그래, 복님, 털어. 오늘 제일 맛있는 거는 우거지 된장국이네요. 아, 물미님, 털리면 어떻게 해? 털어야지. 아, 네, 우거지 된장국 진짜 오늘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네요. 친구 집에서 된장 얻어온 거로 했는데, 역시 된장은 집 된장이 최고예요. 그 사는 된장도 맛있긴 하지만 이런 개운하고 개운한 맛 있잖아요. 그 깔끔한 맛 그거를 못 따라오지. 근데 지금 굉장히 입이 조금 짭짜름하긴 하지만 조금 씁쓸한 맛도 있어요. 이그좀 단맛이 없잖아. 집에서 담근 된장은. 그런데 어우 아주 감칠맛이 계속 끌리는 맛이네요. 그래요. 콩나물국도 맛있지. 그냥 집단정이 맛있죠. 아껴두고 아껴뒀던 꼬치전 마무리로 할게요.
2,000원밖에 없어? 관절곶 해오름님, 생선으로 된 국을 좋아한다고? 저는 용인 사는데도 우리 식구들 생선으로 된국다 좋아해요. 마봉숙님 감사해요. 즐겨찾기 추천은 눌렀지요? 이게 단무지가 들어있어가지고 느끼할 법하잖아요. 느끼한 거를 확 잡아줘요. 하셨어? 감사해요. 울산에도 제가 그 곰칫국 그거 한번 우리 응삼오빠 보고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텔레비전에서 곰칫국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저거 먹으러 가자고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되게 그거만 봐도 딱 보기만 해도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